번째는 저는 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습니다. 저는 20대 30대 만났으면은 지금 이 땅에서 실수하는 목사들의 모든 실수를 내가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실수를 이렇게 이미 다 하고 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지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찍 안 부르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난 손해본 것 같은 거 있죠?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 실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남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큰 기도 제목이 됐다는 뜻은 정말 다른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건 맡겨두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자녀들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시죠?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시죠?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우리한테 주는 확성기예요. 누구 얘기죠? C.S. 루이스가요. C.S. 루이스. 네. 고난이란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마이크로 그냥 들이대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기도 제목이 가족이 되지만 그러나 가족을 얘기해 드렸으면 맡겨드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비행기 타면은 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짐이 도착할려나? 미국 갈 때까지 10시간 동안 계속 걱정하는 사람, 짐이 와야 될 텐데, 짐이 와야 될 텐데, 가방 누가 열어보면 안 되는데. 맡기는 거 아니에요, 맡기는 거. 항공사는 좋은 걸로. 네, 체크인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안전히 갈려나? 또 좀 빨리 가게 또 그 안에서 뛰십니까? 그냥 앉아서 쉬는 거예요. 테레비 보고, 뭐 영화 좀 보고, 책 좀 보고, 묵상하고. 여러분, 인생을 그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정말 기도했으면 그냥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급하면 될 일도 안 돼요. 저는 제 아내가 교회 가자 했으면 절대로 안 나왔을 거예요. 내버려 뒀기 때문에. 아니, 취해가지고 주무실 때 발은 자꾸 기도하셨대요. 발은 씻어주고 발은 닦아줬대요. 그런 아내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고마운 일을 하면서 교회로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발 붙들고 하나님 이 발 주님이 가지세요. 이 발 술집 그만 가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나는 뭐 의식이 없으니까 들은 바도 그치. 없지만 네. 주님은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발이 술집을 못 가고 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맡긴다는 게 그런 뜻이고 그런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낳자마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선택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목사 아들 아니었으면 이 정도도 못됐습니다. 제가 늘 그래요. 하, 목사님 좋겠다. 세상에서 해본 거 다 해보고 말이죠. 그리고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뭐 왔다 그러는데 고생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퀴벌레로 사는 게 행복합니까? 밤낮 그 지하 룸살롱이나 다니면서 바퀴벌레처럼 사는 게 뭐가 행복한데 그걸 안 해봐서 억울하대. 바퀴만도 못한 것들. 제가 잘못했다고요. 아니, 솔직히 이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아니, 하나님 나 조금 더 놀고 죽기 전에 전날 예수님 만나서 딱 그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인간의 기쁨의 격상을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런 그렇죠. 기쁨,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기쁨, 쾌락이나 즐거움보다도 더한 기쁨을 알면 이런 소리 안 하죠. 근데 여전히 기쁨은 모른 채 술집에 가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나 자꾸 생각하니까 에라이 바퀴만도 못한. 아, 지금 이 남편한테 복을 차는 거예요. 복이 뭔지를 몰라. 복이 뭔지를 몰라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복, 그런 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사님 보면요, 온 집안이 목사 안목사님 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온 집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오늘도 결론은 제가 잘못한 거로. 참. 우리 형편과 상황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이 있는 줄로 믿을 때 이게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